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80페이지 소유권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총설에서 보시면 소유권이 뭐냐?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 하나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죠.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나라면 그땅 속에 있는 온천수도, 지하수도, 돌도, 암석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별개 권리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빠지는 게 뭐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상린관계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 상린관계에 대해서는 좀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상린관계는 민법 조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할 것은 페이지 282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죠.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없다면, 그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지름길이다,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뭐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어디로 다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라고 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추정적이지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가 농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로 다닐 수가 있고요. 현재 토지 용도가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다닐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형식상의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좀 추상적인데, 그동안 수년간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근거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법 규정이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런 경우를 뭐라 하느냐 하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맹지가 되면 원래 땅을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양도의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주의 토지통행권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 간에서 별도로 따로 좀 정리해 드릴 것은 뭐냐면, 284페이지 보시면 핵심 강의 노트를 박스로 정리해 놨거든요. 자, 경계표와 담의 설치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이게 참 잘 나오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은 이웃거주자 간에 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통상 담 높이보다 더 높게 지으려고 하거나 뭐 CCTV나 이런 거 특수시설을 포함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경계포와 담이 있긴 한데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건지 잘 모르겠으며, 이때는 일단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나뭇가지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제거하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되려 즉시 바로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근의 건축입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것도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는 경계 딱 붙이지 못하고 반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0.5미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위반하게 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린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다 공부한 거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285페이지 소유권에 취득해가지고 취득시효 점유취득입니다. 자,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점유취득시효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폭연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됩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추정을 받죠.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필치 토지 전부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무작정 남의 땅을 뭉개면 뺏는 것이 아니라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잡종재산이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 중에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지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20년이 지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작년에 좀 오다 시위가 있었는데 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죠? 다만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뭘 갖게 되냐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등기 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겠죠. 왜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등기하지 못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당시에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등기청구권 소멸한다는 지문도 X가 되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개시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겠죠. 그러면 누구한테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요? 20년이라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시점에서 점유를 시작했고요.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물론 정으로 바뀌었으면 정에게. 그러니까 소유자가 10번 바뀌든 100번 바뀌든 1000번 바뀌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을은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 충고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게 된 사유가 수용당한 거라면, 그러면 병에겐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병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느냐? 이때는 그 땅 대신 수용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증거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전에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지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없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할 건데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에게 청구 못하잖아요. 근데 정에서 병으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니까. 또 만약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또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점유 취득시효 관련돼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다만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 시험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오게 되면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이 함께 나오니까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입니다. 점유하고 등기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이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등기할 때도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인도받아서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전 등기 받을 때 선이 무과실이 아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도 했고 등기도 했어요. 그럼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니까 점유 개시원이 매매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결국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무효인 원인이 뭐 반사회적인 불공정이든 강행복귀 위반이든 서류가 위조됐든 무효 원인이 모두 상관없이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죠. 다만 제외되는 게 있죠. 무효인 후보전등기, 이중보전등기 중에 후보전등기,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유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죠. 내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등기 기간도 합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내 명의로 꼭 10년간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앞 명의자와 합산해서 등기 기간이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도 끝이죠.
자, 이제 288페이지 오시면 선전습득 발견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용어 정리라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무주물이야. 무주물입니다. 자, 주인이 없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고 하는데, 무주물이 그 다음에 주인 있는 것은 뭐죠? 유주물인 거죠. 자,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입니다.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무주물이 부동산이라면 국가 소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유주물이 만약에 유실물인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6개월간 공고하고, 만약에 유주물이 매장물인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원래 둘 다 1년이었어요. 1년이었는데 유실물의 경우에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6개월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 매장물은 1년 공고, 민법은 개정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가로 기억할 것은, 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유실물의 습득의 경우에는 점유를 해야 되지만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주수면서 아 소유자를 찾아줘야지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매장물은 발견이죠.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부합이죠. 교재 289페이지의 핵심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부합이란 것은 뭐냐면 물건끼리 결합이 돼서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경우죠. 자,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동산에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가 비싸든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자,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고요. 또 언제 가액이냐면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수목이죠. 남의 땅에도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중축된 경우겠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이 중축된 부분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념으로 꼭 가져야 돼요. 자, 부동산이 중축이 됐다.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권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명인 방법 같은 것도 안 갖췄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 농작물은 좀 특이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소유로 갑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있죠. 자 이 박스를 일단 외워야 돼요. 일단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개념 어떻게 기억하시면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그이나 정중과 같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다 뭐죠? 공유다. 특징,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를 이해할 때 동업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이 처분이 되면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아요. 유가족은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업자적 지위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요 세 가지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 특히 조심할 것은 공유 토지 위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총유는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유의 경우에는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자, 공유 지분은,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통설과 판례 이렇게 합니다. 자,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지분이 50%다 그러면 목적물의 5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5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은 전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자신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만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적물에 대해서 뭐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유권에는 일부만 설정된 거지만 목적물에는 전부가 다 설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그 원래 목적물 전부에 공유 지분 범위 내에다 저당권이 계속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분할된다 그래서 한쪽 부분으로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지분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된 거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로부터 영향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91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이라면 두 사람 다 가반수가 아니죠. 그죠? 딱 반수예요. 그러니까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등기하고 있다면, 자, 이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불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고요. 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의 반환 및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이 제3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 등기에 대해서도 전부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만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은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뭐죠? 갑이 점유하는 거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논리 모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가 있고 부당이득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그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변경된 판례죠. 다만 방해 배제와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갑이 3분의 1 과반수를 넘었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 범위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면 되는 거죠.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갑이 혼자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병이 점유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갑이 단독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때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3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한다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적법한 점유자죠. 적법한 임차인인 거예요. 따라서 그럼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병이 적법한 점유자,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병이 얻고 있는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갑은 을은 아무것도 못하느냐? 을은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이 임대료를 갑에게만 지불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93페이지죠. 위에 토지 이동이라는 이상한 거 껴있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가입표 의미 없는 거고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건 가능하고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어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못하겠다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유자 한 사람이 분할하자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분할 방법, 어떻게 분할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분할인 거죠. 자, 협의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 아니면 매매, 현물분할이면 교환이고요. 가격배상이나 대금분할은 매매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겠죠. 매매니까. 또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협의 분할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단 0.000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할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합니다. 어떤 형태든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협의 분할이니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재판상 분할 판결이 났다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물권이 변동이 되겠죠.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이나 또는 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이에요. 교환 또는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 정리하시면 공유물의 그날도 끝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정해 드릴 게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건 뭐냐면 한 필지 토지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 분리된 땅에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도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그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뭘로요? 공유로 간주하고 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자기들끼리는 대내적인 이미 뭐가 되는 거죠? 분리된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가 뭐냐?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는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이에요. 구분소유고 대외적 제3자에 대해서는 뭐래요? 공유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공유 당사자들이 나오면 별개의 땅, 분리된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공유자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지들끼리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분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소유권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